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S와 J 가입하신 분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내 1위 기업, 정말 많은 설계사와 그 많은 업적을 누리고 있는 S화재, 어디 회사인지 많은 구독자님들 지레 짐작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S화재 상품, 요즘에는 비갱신형, 그리고 내열관 허혈성, 유사함과 비갱신형으로 또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매우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2019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갱신형 상품, 또한 보장받기 힘든 질병 코드 3개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있고요. 그리고 뭔 놈의 전체적으로 갱신형이다 보니까 차후에 가파르게 보험료 인상을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거기다가 평생 납입을 해야 된다는,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보험료가 아주 높게 실손보험과 더불어서 큰 부담감을 느끼실 거라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 20년만 납입하시고 노후에는 보장만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예전에는 적립보험료가 정말 과다하게 납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해지를 한다고 해서 적립보험료를 전체에 환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 되면 월 대체 납입으로 적립보험료가 쓰이긴 하는데요. 미리 저축을 해서 쓸 필요는, 미리 납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그때 정리하시고 다른 회사로 가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해지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적립보험료를 과다하게 납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 S화재에 안 좋은 내용들을 정말 많이 올려드리면 우리 또 설계사 수가 가장 많은 S화재, 많은 분들이 디스하고 또 댓글에 남겨주는데 저는 올바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3, 4년 전에는 인보험, 특히 2019년 이후에 가입자분들은 괜찮은 상품들로 정말 좋겠지만 예전의 상품들은 갱신형, 그리고 우리가 유사만도도 적고 또 거기다가 일단은 갱신형, 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만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보험료 대비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죄다 S화재. 그렇기 때문에 S화재 상품들은 증권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일단 실손보험이나 이제 중요한 부분만 살리시고 나머지는 감액이나 해지를 통해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좋은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S화재 상품 다시 한번 기존의 가입자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국내 1위 기업 S화재, 설계사분들이 많아서 국내 1위 기업이지 보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 있는 GA 대리점에 비교한다면 S화재 인보험은 솔직하게 다른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잘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인만 믿고 가다간, 혹은 예전처럼 뭐 초에 보험료 대줄게, 선물 줄게, 나한테 가입해, 친인척분들,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 친구, 친인척, S화재 다니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이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꼼꼼히 비교해서 30개 회사, 그래서 보험료와 보장 내용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줄평은요, S화재 설계사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팩트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